좋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오면서 멜론뮤직 어워드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정말요? 걸그룹 중 1등에 1등. 지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상 다음에는 뭐 아이콘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걸그룹 중 1등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야! 핸드폰 꺼내! 눌러! 야! 누르! 야! 누른 사람 중에 정해가지고 사진 찍을 거야. 빨리 눌러!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했어? 한 사람만 인증해서 한 사람만 인증해서 뽑을 거예요. 좋습니다. 아 사실은 여기 이제 다 혹시 대학생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아직 네 원하는 대학생활이 어떤 건가요?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꿈꿨다 라는 거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네네. 같은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네, 그런 일상적인 잔디밭에서 맥주 먹는 게 좋은데 참고로 막걸리나 그런 거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한 일주일 휴가가 있다 일주일 휴가가 있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휴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아! 돈이 진짜 돈 생각 안 하는데도? 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혹시? 저도 집에서 자고 싶어요. 좀 재워요 매니저분들! 못 자가지고 난리잖아! 잠을 좀 재워야지!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한 세 분, 네 분 정도 뽑아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한 명씩 뽑아주세요. 그냥 한 명씩 뽑아주세요. 올라 야, 일로 와, 머리끈이 덮여, 일로 와. 나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뽑으셨어요? 뽑았는데 나올 방법이 없대요. 어디요? 누구? 여기요. 너? 너 어떻게 하냐. 야, 너 믿어, 씨. 미안한데 그러면 줘봐. 알았어, 기다려봐. 일로 올래요? 얘랑. 너 미안해. 못 올라오니까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찍어. 찍어. 야, 얼굴을 가려.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죠? 자, 핸드폰 하나씩 줘봐요. 너부터 가자. 줘.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술 먹은 애도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줘봐.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 친구 같이 가서, 네. 학생들하고 다 같이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한 명씩. 아니, 일로.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분. 감사합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자, 가세요. 네. 자, 하나, 둘. 잠깐만, 미안해요. 하나, 한 번만 더. 하나, 둘.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야, 조용히 해.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다음. 내가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주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알겠습니다. 다음 분.
다음 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야, SNS에 올려요. 해시태그 여자친구짱.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다 찍어줬네. 다 했어? 찍었어? 너 찍었어? 안 찍었어? 찍은 친구들 내려가세요. 찍은 친구들 내려가세요.